2020년 운세보기 무토일간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말 좀 하고 그리고 잘 된다고도 말하려고 등장했습니다. 다른 일간에 비해서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2020년 무토일간의 운세보기입니다. 무토는 비조한 토라고 합니다. 그게 건조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조하다는 뜻이죠. 습기가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막는 것처럼 뚝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습기가 많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병화를 막아야 되는데 습하면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처럼 이끼가 키죠. 그러니까 무토는 임수와 병화를 튼튼히 막아내고 또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 비조하다고 하고 기토는 비습하다고 하죠. 무토일간이 그간에 갑목이 있었다면 자기 사주에 갑목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무토일간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재능을 끝없이 개발해 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끝없는 자기 재능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게 이렇게 칭찬하자면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주 기특합니다. 저도 이런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은, 야 정말 그냥 안심하고 살 정도로 기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주에 무토일간의 사주에 경금이 있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한 갑목하고 똑같이 모든 힘겨움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난히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라고 사료가 됩니다. 무토일간의 경금은 해결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도전하여 끝없이 그러니까 인내력 있게 살다 이랍니다. 끝없이가 여기 단어가 안 어울리나? 험난한 세상에 도전하여 끊임없이 투지적으로 자기 재능을 끝없이 발휘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갑목이 있으면 자기 재능을 끝없이 개발해서 실력을 쌓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이 있으면 이런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서 능력 발휘를 끝없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자기 재능을 발휘를 잘했을 겁니다. 갑목 자기 개발을 했다. 경금 자기 재능을 끝없이 하염없이 발휘했다. 이런 뜻입니다. 갑목의 자기 재능을 계속 쌓은 것과 경금의 능력을 계속 발휘한 내력이 이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공이 튼튼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공이 튼튼하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갑목도 없고 경금도 없는데 무토일간인데 그동안에 내공을 안 쌓네.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공을 안 쌓았으면 외공이라도 쌓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뜻입니다. 임수가 있었다면 병화가 있었다면 그런 겁니다. 조직 생활, 그럽니다. 그렇죠? 똑같이 자기 내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조직 생활, 단체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을 잘 남겨왔을 거란 뜻입니다. 조직 생활 속에서. 그리고 병화, 조직 생활 속에서 서로 적합하게
인정을 잘 받아왔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임수가 있으면 실적이나 이윤을 잘 내왔다. 조직에 기염을 받고 조직에 적합한 인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토가 병화가 있었으면 조직 생활을 잘 해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 외공을 잘 쌓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공과 외공이죠. 현대 생활에서 단체 중심적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임수병화를 무토가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공을 잘 써 개인적 특기를 계속 개발했다는 것은 간목, 경금 이랍니다. 어느 하나 없이 다 단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장점이 됩니다. 나는 간목도 있고 임수도 있었는데 둘 중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둘 다 하신 거에 들어간 거고 내 사주에는 이렇게 귀한 것들이 무토일간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도 허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시 무토일간한테 경자년은 육신으로는 식신이라고 말하며 오행으로는 토생금이라고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생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무경이라고 해서 이 토생금은 어떠한 걸 말하느냐? 그동안에 자기가 경력과 경험을 착실히 쌓은 거를 더 가치를 높여서 내놓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나 초보자가 실력을 내놓는 게 아니라 중급자 이상의 실력처럼 내놓는 의미를 말합니다. 경력과 경험을 쌓아서 가치를 내다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신입이 아니니까 무슨 뜻을 말하냐면 유경험자 실력을 내놓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경으로 유경험자 실력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쪽에 가가지고 간목도 없고 경금도 없고 임수도 없고 병화도 없으면 유경험자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의 가격은 조금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경으로 유경험자 실력을 내놓는데 간목이 있으면 개인 실력을 높여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능력 발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놓는 거 가격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임수 병화가 있으면 조직에서 인정받아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행으로 보는 거고 육신을 할 때는 식신입니다. 식신이라는 의미는 내 재능을 세상에 내어놓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고유한 자기 재능입니다. 경쟁 재능이 아닌 고유한 재능을 내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무토일간의 양간의 특징상 금이 아무리 많으셔서 식상이 아무리 많다여도 탈지는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 종일 일하시면 공이 크십니다. 너무 심한가요? 탈진 안 되십니다. 엄살 떨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실, 근면, 종일 과로 이런 때가 오셨다. 안 좋은 말 같은데 종일 과로하라고? 여튼간 과로하듯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때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2020년 운세입니다. 또 한 번 더 쳐다봅시다. 지장간의 지지가 수지라고 해서 해자축으로 가시죠. 지지가 수지입니다. 그래서 좌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만히 보면 무토일간이 좌축에 천간 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일간의 좌중의 계수, 축중의 계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천간 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투잡이라고 해석합니다. 투잡. 내 개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하거나, 그렇죠? 뭐 사이드 잡, 뭐 투 잡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거나 부인 시켜서 사업을 하거나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 시켜서 이렇게 사이드 잡을 만들거나 하는 투 잡 형태의 운이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투 잡 해도 됩니다. 들키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뭐 이렇게 투잡을 하거나 투자하면 뭐 누구처럼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투잡을 해도 되고요. 재테크를 해도 되는 운에 도착을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투잡, 투자 똑같이 적용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방향으로 갔다 이러한 의미는 무토가 수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토국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토가 실제로 토국수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에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동네 환경에서 아파트 재개발, 무슨 재개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개인이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요. 내가 집 붙이고 개발하는 게 아니요. 환경에서 개발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생활해 주시라 이러한 뜻입니다. 뭐 혹시 알아 집 앞에 8차선 도로가 날지, 혹시 합니다 집 앞에 이마트가 생길지, 혹시 합니까 용산이 개발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무토일간이 아니면 개발 이익을 다른 걸로 봐야 되거든요. 여튼간 무토일간에게는 주변 환경이 개발되어서 나한테 이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압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거 네가 가져가라 하고 유산상속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벌어져서 나한테 부동산 재테크를 외부에 벌어져서 이득을 보는 운세가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일간하고 틀리게 무토는 많은 오행에게 이점을 남겨주지만 어떤 오행에게든 불리한 상황에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토가 경금이 맞는데, 우리 무토일간한테 경금이 맞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토일간에 약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무토일간한테 경금은 약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묻어놓고 못 쓰는 걸 쓰게 하는 약이 도착을 했다. 그래서 무토일간에 무토일간한테 경금은 약입니다. 아무거나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 설명해 놓은 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토일간인데 여러분들 사주에 천간에 계수가 있었다. 그러면 죽어라고 배운 지식, 죽어라고 개발해낸 아이디어,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못 써먹게 생겼었다고 그동안에. 근데 인데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배운 지식, 각종 암, 아이디어가 드디어 수원이라는 경금을 만나서 쓰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물문이, 개수라는 우물물이, 우물이 닫혀서 못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갔다는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을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토일간에. 그러면 이게 해를 못 봤거든요. 그동안에 토가 가려가지고 을목이 해를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토일간에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해를 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묻혀놓던 재산 가치, 경력, 그리고 지나간 시절의 인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틀간이 을목이천간에 있으면 지나간 쌓아놓은 인맥이 교류가 없었거나 재능이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쓸모가 없어졌거나 하는 경력 단절 증세가 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경금을 만나서 을 플러스 경금의 합으로 나의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 화려한 이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부터 그렇게 나의 능력을 자꾸 활용하려고 해도 벽처럼 묻혀서 2인자로만 살아남다가 드디어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납품도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분들도 이때가 기회입니다. PT 준비하시면 성공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토일간한테 신금, 여러분들 뭐 가끔 그러죠. 토다, 금매, 아니, 토다, 매광 이러잖아요. 금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집도 사놓고, 저기다 땅도 사놓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개발해 놓은 것도 있죠. 뭐 옷을 하나 신상품 냈는데 안 팔렸다든가 액세서리 디자인 했는데 안 팔렸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도 해놨는데 안 풀렸다든가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을목이라고 하는 걸 무토가 빚을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경력 단절된 게 있고 신금이라는 건 임수를 못 들어오게 막았었으니까 많은 걸 모았는데 유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은 것마다가 유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금이 와가지고 새로운 상품 가치로 변하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뭐 묵혀놓은 저장해놓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활용할 때 저장이라는 걸 해놓은 거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장해놓은 거 있죠? 그동안에 땅 사서 저장해 놓으신 거, 저장하려고 전화하고 했겠어? 묶였겠죠? 그래서 다른 개발권이 생겨서 된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이럴 때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린벨트 물린 것도 풀려요? 이런 말 물어볼 때가 있어요. 풀린 단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물어볼 때, 아, 우리 동네 개발돼요?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기토. 여러분들, 무털간에 기토가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2인자의 소름을 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약간 이런 겁니다. 부자 동네에서 새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꼭 90점 맞으면 91점 맞는 놈이 옆에 꼭 있는 거 있잖아.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빚을 못 본 나의 한쪽 그림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말합니다. 소임 맞다 이런 뜻입니다. 무틀간에 기토가 있는 분들 경금의 약이 새로운 소임 신규 프로젝트 책임을 맡는 일이 발생하니 아주 귀엽고 고마운 운세입니다. 무토일간의 정화 이걸 뭐라고 하죠? 매광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광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경자년에는 일시에 화르륵 일어나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니 2024년까지 더 기다려 주신다는 미안한 말씀을 전합니다. 무토일간 2020년에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를 보는 운세도 있지만 그동안에 묵혀놓은 것들을 다시 꺼내서 활용하는 성과도 있고
그리고 수지라는 곳에 가니 주변에 대한 개발 이익도 볼 운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적용이 되시걸랑 무섭게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